재판관기 11장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내 땅에서 나와 싸우려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으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로이 다시 돌려달라 하더라. 바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다가 사자를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달라 그 얘기죠. 자기 땅을 달라 얘기입니다. 14절에 입다가 사자들을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모압 땅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암몬 자손의 땅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고 카데스에 왔으며 그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로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나 에돔 왕이 그것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카데스에 머물렀느니라.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 땅을 뺏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에돔 왕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러한 지역에 거쳐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을 돌아 에돔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돔 땅을 돌아 모압 땅에 이르러 모압 땅의 동편에 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나 모압의 경계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압 땅도 침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청하노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 나의 처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제 아모리 왕에게 너희 땅을 좀 통과해서 우리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그의 지경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시온이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오히려 전쟁을 걸어왔다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으며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거민인 아모리인들의 온 땅을 차지하되 그들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인들의 모든 지경을 차지하였느니라. 자, 모압과 암몬에 절대 이렇게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 다만 아모리인들이 우리와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아모리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암몬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르논으로부터 약복과 요단에 이르는 모든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자신들이 뺏겼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 얘기죠. 사실이 아니에요. 입다는 암몬 자손을들을 처음부터 공격할 의사가 없었죠.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잘 타진을 하는데 거부하더라고 얘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돔은 뭐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 얘기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 롯이 자기 딸들하고 저에서 사생활을 나가지고 거기 만들어진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봤다 그 얘기죠.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땅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차피 허가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모리 왕국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시온과 옥이 이제 전쟁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모리인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에요. 자, 지금 암몬 사람들이 입다 이스라엘에게 우리 땅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 왜 잘못됐나요? 한때는 그 땅이 암몬 땅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모압인들과 전쟁해서 모압인들한테 뺏겼어. 암몬이. 그 다음에 모압인들은 또 누구에게 뺏겨서 아모리인들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이 아모리인들과 전쟁해서 땅을 뺏었다 그러죠. 암몬에게 뺏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나는 아모리아니까 우리한테 덤벼가지고 우리가 전쟁해서 이걸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암몬인 땅이었으나 모압인들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했고 그 다음에 아모리인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쭉 보면은 지금 12절로부터 22절까지가 나는 너희 땅 뺏지 않았어. 우리는 아모리한테 뺏은 거야. 너는 아주 몇백 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뺏긴 것 같고 그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 얘기인 것이에요. 자, 여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셨는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냐? 너의 신 크모스가 내게 차지하라고 준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지금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자냐?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으며 그들과 싸운 적이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 고을들과 아르논 지경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 거하였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기간에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니 300년간 다 잘 지냈는데 이제 와서 달라는 거야.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그에게 보낸 전한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말을 안 듣고 전쟁하겠다 그 얘기죠. 입다가 한 말의 핵심은 뭡니까?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들은 어때요? 현재 그 이슬람이라든지 하마스, 무슨 뭐 무슬림 형제단, 또 UN, 미국과 같이 우주의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과 화합하라고 미국도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땅, 너희가 차지한 땅 내놔라.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거 우리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야.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나 똑같아. 그때 지금 이 암몬은 말이죠. 지금의 이러한 유엔이나 미국 기타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기 11장 24절 보세요. 너의 신 크모스가 내게 차지하고 준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게. 네 신 크모스가 능력이 있으면 너 그거 차지했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군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땅인자인데 너희 그 크모스 신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으면 이거 차지하라고 해서 너희가 차지했을 텐데 그 가짜 신이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 차지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 얘기죠. 확실히 주님께서는 시온의 땅을 빼앗아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또 2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모압 왕 십보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자냐? 모압 왕의 발락이 대단히 막강한 사람인데 네 암몬 자손이 왕이 더 훌륭한 거냐? 그들도 우리하고 전쟁 안 했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발락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죠. 발라함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는 했지만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암몬왕의 말에 전혀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발락보다 더 똑똑하면 한번 해보라 그 얘기죠. 전쟁하려면 해라 그 얘기예요. 나라의 전쟁은 모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완전히 그 국력을 강성하게 안 하면 그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쟁을 안 하자 무역 전쟁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피폐하면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주고 그것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소국의 그런 약점이라는 거죠. 한이에요, 한. 그게 약소국의.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돼. 그래야 손을 못 대죠. 뭐라고 하면.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말이죠. 모든 걸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전쟁 걸어올 때까지 참아왔고 있다. 전쟁을 걸어오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입다의 결론이 바로 뭐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네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잘못 행하고 있도다. 심판관이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심판하소서 하더라. 이스라엘이 죄 짓지 않은데 나한테 지금 전쟁을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심판관이신 주. 구원받지 못해서 잃어버린 바된 세상이 하나님에 관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말이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미친 듯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예, 그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거기서 설교하고 구령하면 말이죠. 왜 그렇게 약장사,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점들 마이크 틀어놓고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가라고 그렇게 하는 30분에서 1시간 하는 그거를 못 참고 말이죠. 막 부들부들 떨고 거품을 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 사람들 참 비참하게 될 거지, 앞으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창, 그 사람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걸 해가지고 말이죠. 이놈들 돈이나 뺏으려고 그러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큰 벌을 받죠. 큰 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많이 있고 판사들 있지만, 정말로 법대로 하기가, 물론 대부분 뭐 양심을 갖고 있지만 좋은 양심을, 그렇게 정말 법대로 해서 의롭게 재판하지는 못해요. 왜냐? 국민들이 원하고 또 데모하고 뭐 우하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정권들이 강력하게 통제를 했을 때는 정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승진 관계나 그것을 유지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재판관들도 다 자기들 근무 평정하는 사람이고 윗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그런 것에 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재판관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말이죠. 그 누구도 시비를 걸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비. 지금 재판관들은 시비 많이 걸잖아요. 그래도 세월은 흘러가. 잘못 재판해도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인을 지옥으로부터 꺼내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는 죄인을 다시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노력하지 않는다. 한 번 가면 끝나는 거. 지옥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지. 그걸 다시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막 난리치고 말이죠. 돈을 수백억 주고 뭐 하나님을 위대하다 큰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좀 지옥에서 하늘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지옥에 한번 딱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결코 영원한 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들에 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94편 2절에 주님께 교만한 자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말이죠. 막 이렇게 목사만 되면 다 된 줄 알고 막 사람들에게 온갖 얘기 다 하고 말이죠. 막 지 멋대로 성경에 없는 얘기도 뭐 막 해버리고 재밌으면 인기가 좋으면 그 방향으로 막 얘기한다든지 말이죠. 사람을 교회에 많이 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누가요? 주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것.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는 내 주장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 얻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얘기죠. 어디에 무슨 뭐 그냥 다리가 꼬꾸라지든가 부러지든가 뭐 뭔가 뭐 이 땅에서도 그러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적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구원받으면 양심이 그 영이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데 알켜주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득실득실하다 그 얘기죠. 교회만 다니고 뭐 나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구원받았으면 벌써 그 나타나는 것이 틀려요. 그 행위가 틀리다고 얘기죠.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즉시 돌아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가짜 목사들은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도 요만큼의 양심도 없는지 그 뭐예요. 결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유추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시편 75편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높아지려고 막 그런 사람을 다 끌어내리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쫙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이에요. 공평하죠. 그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우리 재판 한번 끝나면 말이야. 이쪽에서 와 잘못했다. 아 이쪽에서 잘했다. 난리를 치죠.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나? 여러분 뭐 정치인들도 제대로 정치합니까? 사람들이 우우하면 그거 표 날라갈 것만 딱 계산하는 거죠. 동성연애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서 표만 주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무슨 저 정적이 죽든 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한테 표 많이 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목숨 걸고.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서도 합장하고 기독교에서도 기도하고 천주교에 가서도 죄 만찬에 뭐 이거 야 예수님 살이다 하고 먹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말이죠. 너무 양심적이고 솔직한 사람은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없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야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우 쫓아가서 들러리 서주고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하고 코로나 옮기고 말이죠. 이런 것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재판과 의로우신 재판관의 의로 옮겨졌고 그리고 율법 앞에 완전히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죠. 왜냐하면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정죄를 받.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않는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갈보리에서 모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갖고 가셔서 우리는 그분의 의의를 갖고 와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비록 죄는 지었지만 심판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어.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가지 죄에 의해서 두 번 심판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우리 일반 법들도 그렇잖아요. 한 번 재판에서 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못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못했구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죄로 다시 심판할 수 있지만 동일한 죄로는 한 번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둥 살둥 모르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자신은 다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판단력이 없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말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거를 모르도록 돼 있고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망하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쭉 아까 읽었죠. 예, 24절에 보면 24절에 여기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페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가니라.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되 이제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 진문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라 하더라. 예, 실수해버린 거죠. 입다는 아주 성급한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서약은 또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그것이 포함될지 아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에요.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전도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로 5절에 보면 욥시편 잠언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네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을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입다는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그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 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런데 입다는 말이죠. 자기가 키우는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어. 주님을 주인을 반갑게. 근데 어떻게 자기 외동 딸이 무남동녀 딸이 그냥 탁 먼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 재판관계로 가세요. 11장 32절.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가 아로에르부터 그들을 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성읍 20개와 포도원들의 평지까지 큰 살육을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니라. 입다가 미스페에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외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냥 탬버린 춤에서 너무 기쁘게 승리하는 아버지를 맞이하러 지금 딸이 외동딸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참 심각하죠. 내가 죽게 입을 열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약을 할 때는 말이에요. 서원을 할 때는 자기가 잘 그걸 꼭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바치게 되죠. 자, 그런데 입다는 말이죠. 사실 그 자기 딸을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죽인 거거든요. 레위기 보면 그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제물을 바쳐서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아무튼 다음에 보고요. 여기 35절 보세요. 그가 그녀를 보고 그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입을 열었으니까 이건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 믿음 하나는 또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냐 하면 그 짐승을 대신 잡았다. 그리고 그 딸을 처녀로 결혼만 안 시키고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다는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죽여버린 거라고 얘기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잘 알았다면 자기 딸을 안 죽여도 되는데 자기 딸을 죽이게 된 것이죠. 자기 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해라. 이렇게 명령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요.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죠. 여기서 진리가 두 개 있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첫째는 섬기도록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다 그 얘기죠. 여기 보면 행해라고는 나왔잖아요. 섬기도록.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구원받은 거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진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 또 하나는 인간이 성경에 종속
되도록 한 최초의 명령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고 하는 최초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밖으로 벗어난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죠. 위험한 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냥 멋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악들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만 목사가 해버리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지. 거짓말을 신뢰하게 된다.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도 이렇게 있듯이 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줘도 안 한다 그러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암몬 자손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입다가 설명을 해주면 아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이러면 안 죽었죠. 나라가 안 망했죠. 근데 고집 피는 거예요. 고집 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그 고집 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상대방 그 이스라엘 국가를 전쟁에서 자기가 탈취할까 이런 생각, 욕심. 그러니까 눈이 멀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되지도 않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일을 하면 내가 죽을 줄 모르고 하다가 진짜 죽어요. 나쁜 것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의사가 술 먹지 말라고 그래. 근데 계속 술 먹는 거야. 그럼 죽어버려요. 당신은 뭐를 조심하라고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병들었으니까 조심하라고. 조심 안 해. 그 일을 따라가. 그러면 더 병들고 나중에 죽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한테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일을 사업을 투자한다고 돈을 막 갖다 집어넣고 자기가 뭐 엄청 된 것처럼 사기꾼한테 속아서 막 상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는 것이 이 근처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제가 볼 때 1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장사를 한다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시장 조사도 하고 이게 내가 그거의 전문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고객을 얼마나 유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체면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턱 나와버리면 뭐냐면 야 내가 그래도 그 중역도 하고 그런데 나와서 이 조그만 거 해서 되겠어. 커피숍이라 하면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커서 한 2억 디럭을 해가지고 하고 큰 음식점 이렇게 매수해서 그거를 실내 장식을 잘 하고 거창하게 만들어 사람도 초빙하고 뭐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 망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곧 망할지 모르고 있는 거 다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 다 망하는 거죠. 3개월 내에 다 문 닫는 그 저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일에 자신 있어야 그걸 하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얼마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평소에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면 와서 나에게 그거를 사주고 할 그 사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해야지. 안 됐으면 조그만 것부터 해서 하든가 해서 망해도 이렇게 별 일이 없는 것을 열심히 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크게 해가지고 공무원 나온 사람, 정년 퇴직한 사람, 군인 제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냥 나오면 보일 때처럼 사기꾼들이 모아자 모아자 모아자. 이거 잘 된다 해가지고 해서 다 망해버리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다 망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다 잘 돼서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고 뭐고 뭐 사는데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눈독이 들어가, 눈에 독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생존 경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은 이게 다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멸망으로 가게 되죠. 어느 정도 사람이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살으려고 바등바등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지옥에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유를 갖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직접 대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어요. 먹고 자고 같이. 그러나 그때 내가 들은 본 거, 이런 거, 간증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얘기죠. 성경이요. 그 체험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성경이라, 성경. 은사주의자들은 자기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죠. 성경은, 말씀은 뒷전이고요.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바른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꼭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사람마다 자기 오를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오를 대로 막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죠. 입다가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자기 딸을 희생시키지 않았을 것이에요. 레위기 5장 4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한 속건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면 그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징계를 다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딸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죄의 자백을 안 함으로 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스도 인간에도.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입다는 왜 안 막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순종해서,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지 멋대로, 다 알 수 있는데 지 멋대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입다는 자기 딸을 그 간 저기에서 이렇게 나중에 죽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편에 안 맞고 내 체질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당장의 눈앞에 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빛의 길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길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잊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재판관계에서 보면 암몬왕은 정신없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전쟁을 걸어오고, 입다는 자기가 멋대로 막 서운해버리고 말이죠. 서운하고 서운했다 하더라도 자기 딸을 안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자기 딸을 그냥 그 죽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고 많은 실수와 그리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범주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